다리 고기 다리던 모드 캐릭터 시간 드래곤과 계약을 맺은 행운의 마술사입니다. 조련사가 아니라 마술사였네. 고용주 반갑군. 적어도 말이야 첫 번째 보스는 만나고 오도록. 드래곤 응해 드래곤. 1막을 클리어하면 드래곤은 진화합니다. 체력이 0이 되면 1로 되살아납니다. 3티어 되면 이렇게 바뀌어. 뭐야 진화하지마. 조건 8장의 공격카드, 8장의 스킬카드, 3장의 결속카드, 3장의 전술카드. 블리트 날먹? 뭐야? 이 적은 드래곤을 공격합니다. 어그로가 1 높아서 맞는 거지. 어그로를 뒤바꿉니다. 이러면 내가 전위가 된다. 초고온 화상을 두 장 받습니다. 턴종료시 드래곤이 방어도를 6었습니다. 화상을 어디에 넣는지 표시를 안 해놨네. 핸드야, 뽑을 카드 덤이야, 버린 카드 덤이야. 모든 위치에 상태 이상 저주 중 무작위 한 장을 소멸시킵니다. 피해를 7줍니다. 다음에 사용하는 공격카드 피해량이 4 증가합니다. 11댐 15댐 약한데. 약해 너무 약해. 적 전체에게 8의 피해를 줍니다. 피해를 4주고 약화를 부여합니다. 전위가 방어도를 10이었습니다. 다음 턴에 에너지를 얻습니다. 교대할 때마다 에너지를 얻습니다. 드래곤이 공격을 받을 때마다 공격한 대상에게 피해를 4줍니다. 방어도는 내가 얻는데 드래곤이 반사를 얻네. 진짜 이상한 카드네. 개똥카드 아님 이거? 뭐 일단 조금 더 써봐야지. 뭔가 있겠지. 카카백이 균형의 타격 피해를 8 방어도를 팔았습니다. 선천성 힘을 잃었고 결속을 잃었습니다. 결속을 5 얻을 때마다 무작위 보너스를 선택합니다. 드래곤 빠따니 귀엽게 생겼잖아요. 약화에 걸린 적들이 우리 팀에 주는 공격 피해가 2 감소합니다. 약화를 3 부여합니다. 소멸 괜찮네요. 그것도 전위가 공격할 때마다 모든 적에게 3의 피해를 줍니다.
고통 지울 수 있을까? 정화 타격 있긴 하네. 부위일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곱하기 4 데미지를 줍니다. 4 곱하기 4면 상당히 센데. 병번개 약화시키기. 아, 이러면 내가 전위가 됐구나. 으아. 나는 후위가 아니다. 교체 전술로 후위로 갈 수 있지. 증신 집중 채널링 효과가 발동되기 전에 공격하거나 공격받으면 취소됩니다. 뭐야, 이거 쓰기 너무 힘든데. 근데 힘 오면 받을 만하지. 뭐야, 이거 왜 선천이야? 어디다 써 이거? 으아! 마술 따위 시시해. 머슬이 필요해. 당신과 드래곤이 모두 공격하면 결속을 얻습니다. 해볼게요. 결속 얻어보겠습니다. 아, 몰랐는데 섭캐틀벨이네. 장난치나. 결속은 어디 표시돼 있지? 결속 스택이 어디 나와 있냐? 모르겠네. 전위가 방어도를 얻습니다. 후위는 다음 턴에 방어도를 얻습니다. 네, 뭐라 적어놓은 거야? 의미 없는 산문. 어? 똥겜.
결속이 여기 나오네. 결속이 계속 유지될 줄 알았는데 그냥 한 전투에 오 찍어야 보너스 받는 거야. 그러면 너브 쓰기 힘든데. 이렇게 하면 내가 공격하는 거니까 내가 깨시 데미지 맞을 거 아니야. 아유 세상에. 중? 중? 중으로 시작하는 제일 긴 단어 뭐 있어? 중화인민공화국. 그건 좀. 아, 울산왕수봉님 만화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중대장을 실망했다. 어그로가 어디 표시든? 플러스 2. 이거 영승선이라 피 깎여도 되거든요. 플러스 1 이 정도밖에 표시가 안 되나 보네. 결속 보너스가 이거네. 별론데? 결속? 그냥 뭐야 현란한 발놀이. 타격 금지. 피해를 10줍니다 5번 강화할 수 있으며 최대 강화시 덱에 있는 모든 카드가 강화됩니다. 뭐야 이거. 5번을 어떻게 강화해? 한번 해볼까? 삽이 있는데. 드래곤이 적전체에게 피해를 6줍니다. 모든 포션을 불타는 포션으로 바꿉니다. 적에게 피해를 30 주는 포션입니다. 일러 겁나 귀엽네. 커피. 얘 체력 45밖에 안 돼. 이 티어 지금 조건이 모자라죠? 전투 시작 시 힘을 잃었습니다. 3티어. 세머리 드래곤은 뭐야?
전투에서 골드를 75 추가로 얻습니다. 아이야. 야, 드래곤 너도 좀 맞아, 이씨. 나만 맞네. 어그로가 5 이상 차이 나면 두 장 뽑습니다. 조별과제 모드. 드래곤은 죽어도 살아나요. 나만 살면 돼. 질주 전술 카드를 3장 뽑고 어그로를 이었습니다. 드래곤이 피해를 4만큼 2번 주고 취약을 부여합니다. 피해를 5줍니다. 드래곤이 피해를 5줍니다. 결속을 얻습니다. 아기의 숨결. 드래곤이 힘싸와 민첩이를 얻습니다. 포켓몬? 포켓몬 패러디. 태그팀. 야, 저거 뭐야? 저 손이야, 저거? 뭐야 저 콩나물 같은 거. 전위가 방어도를 6었습니다. 결속을 잃었습니다. 교대했다면 두 배입니다. 미안하다. 이 카드 보여주려고 어그로 그렇다. 어허. 교대. 세 머리 드래곤이 제일 좋은 거 아니야? 파워카드 사용할 때마다 체력을 2 회복합니다. 화상이 생성되면 에너지를 얻습니다. 누가 회복하는 거지? 이게 텍스트만 보면 내가 회복돼야 되는데. 드래곤 카드는 다 드래곤이라고 적혀 있어가지고. 와우.
선방진 드래곤 자식. 아이 드래곤 니가 맞아? 아이 나만 맞네. 아이고 아이고 이래가지고 용 키우는 거 아니랬는데. 고속비행 드래곤이 피해를 구주고 카드를 한 장 뽑습니다. 선천은 왜 붙어있는 거야? 저기 약화면 다시 줍니다. 드래곤이 피해를 30, 40 줍니다. 취약을 2 얻습니다. 2는 너무 센데. 드래곤아 이제 나도 슬슬 맞아 죽어가는데 슬슬 어그로 좀 돌려주면 안 되겠니? 저기 드래곤아 어그로 좀 받아주면 안 되겠니? 소별과제 드래곤 뭐 먹었지? 드래곤이 지닌 모든 해로운 효과를 제거합니다. 오 작은 상자 아기 공 드래곤 둘리 왜 또 내가 맞아야 되잖아. 나만 맞네. 아니 용 야 아니 18 방어 카드가 나와야 맞아주던가 말던가 할 거 아니야. 지읒 같은 도마뱀. 에너지를 두 개 얻고 화사한 카드를 버린 카드 더 밀었습니다. 뽑을 카드 더미 있는 카드 6장당 에너지를 얻습니다. 선천성 왜 이렇게 많냐? 선천덱이 따로 있냐? 애가 왜 파란 카드인지 모르겠네. 어이가 없네. 이거는 어그로 내가 받았어야 했는데 근데 그냥 네가 맞아. 전이가 방어도를 10이었습니다 다음 턴에 에너지를 얻습니다. 콤보 어택 콤보 어택이랑 지금 들고 있는 파워카드랑 적용이 어떻게 되지?
가면 안녕하세요 야코시키. 찰싹. 아이고 세상에. 결속. 승리. 선천성. 용가리는 부활합니다. 으아. 고대병. 고병. 단단한 피부를 한 장 얻습니다. 단단한 피부가 뭔데? 시프트. 시프트 끼가 안 빠져요. 당신 또는 드래곤이 어그로를 치렀습니다. 7? 7? 당신이 피해를 14 주거나 드래곤이 피해를 14 줍니다. 공격자는 그 적을 도발합니다. 도발. 취약을 3 부여합니다. 요것도 좋네. 단피 이거구나. 드래곤이 방어도를 10이었습니다. 잠깐만. 이거 어그로 네 번 오르는 거야? 네 대 때리는 거? 세상에. 몰랐네. 힘을 쌓았습니다. 드래곤이 두 턴 동안 진노합니다. 아니 뭐야 이거 씨. 오이 단계 다 있어. 디펙트 오열. 드래곤이 무작위 적 둘에게 피해를 칠줍니다.
디펙트 금카를 파란 카드로 얻을 수 있다니. 개빡친 드래곤이다 죽어라. 아니, 화난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 화만 났어. 포켓몬 배틀이네. 손에 있는 파워카드 한 장을 사용합니다. 손에 있는 모든 파워카드를 사용합니다. 겁나 특이한 카드네. 세 마리 드래곤으로 가면 되겠다. 근데 이제 바로 다음 레벨이고, 다음 레벨 그냥 성숙한 드래곤 가야 돼. 그냥 나이만 먹었어. 짬 드래곤. 공격자가 방어도를 이었습니다. 화상 생성 약화 부여 교대 중 둘을 달성할 때마다 두 장 뽑습니다. 아니, 두 장 뽑으면 뭐냐고. 에너지가 없는데. 전위가 공격할 때 모든 적에게 3의 피해를 줍니다. 내가 저 도마뱀 안 맞게 어그로나 끌어줘야 되다니. 뭔가 잘못됐다. 서신 잘 하라고. 폭발을 쓰고 넘어가야 되려나?
그냥 잡을 수 있겠지. 시프트 교체 전술 하면 되는구나. 네, 니가 맞아. 드래곤이 전위가 되었습니다. 단피. 모든 적에게 민첩을 쌓았습니다. 인페르노. 드래곤이 모든 적에게 피해를 32줍니다. 뽑을 카드 더미의 화상을 적 숫자만큼 섞어 넣습니다. 민첩을 6었습니다. 매턴 종료시 민첩을 1씁니다. 디디디디디디 디디디디디디디엔. 화형 빠따죠. 의자. 매턴 시작 시 에너지를 추가로 얻습니다. 첫 번째 턴에는 선천성 카드와 병유물에 있는 카드만 뽑습니다. 첫 턴에 선천성만 얻는다고? 네, 선천성 3개일 건데. 트롤라베. 트라이어텍. 당신이 피해를 구주거나 드래곤이 피해를 구줍니다. 세 번 선택합니다. 응. 징. 전직 조건 못 채웠어. 나이만 먹었어. 전투 시작 시 어그로를 삼았습니다. 방구석 드래곤. 불 보면서 삽질이 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드래곤을 둘리로 키웠어. 표정도 꼴 받은 것 같아. 방이 구해져야 나가든 말든 할 거 아니야. 집에서 진노도 하고 막 그러네.
언제 잡냐 이거. 카드가 대부분 공격 카드라서. 드래곤이 피해를 15줍니다. 전투에서 생성된 화상 하나당 7의 추가 피해를 줍니다. 날아오르라 주작이여. 피해를 5만큼 X 플러스 1번 줍니다. 어그로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뭐야? 좋은데? 샤라랄라랄라. 샤라랄라랄라. 드라이 어택. 원, 투, 쓰리. 깔보기. 흘려보내기 예전에 깔보기였잖아. 약화를 2부여합니다. 약화의 4배만큼 체력을 잃습니다. 와씨 개쩌네. 깔시기. 세모함. 뭐야 이거. 조인트. 적에게 부여된 약화 수치만큼 카드를 뽑습니다. 드래곤이 불같이 물었습니다. 봉타 여기서 3? 4, 5.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아니 이런 미친. 오늘 삽질은 쉽니다. 아니 내가 내가 공격 카드만 뜬 거야 아니면 이렇게 원래 공격 카드가 부족한 캐릭이야? 아니 스킬 카드가 부족한 캐릭이야? 스킬을 딜 넣는 스킬 카드가 되게 없네. 몇 장 없네. 어그로를 뒤가 겁니다. 아, 왜 드래곤이 맞게 하고 싶지? 냉각제 예지 7. 예지에 나온 상태 이상과 저주를 모두 소멸시킵니다. 화상 덱에서 쓰라고 있는 거네. 심장 허접 만들기.
아니, 게시 잡기 너무 힘들어, 캐릭터가. 깔보기 하나 더 나오면 그냥 깔보기만 돌려도 되겠다. 얼, 알, 봉타 한번 남았다. 드래곤 맞아줘. 고기 방패 인페르노. 간다. 아니다, 여기서 회상하고 저기서 모두 강화하는 게 낫겠지. 드래곤 쉴드. 기생충 조련사 맞고 빡친 드래곤. 드바. 아니, 드래곤 죽으면 페널티는 없나? 저거 다음 턴에 되살아나긴 하는데. 다음 전투에 유령됐어. 기절해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전투 종료 시 체력 1로 부활합니다. 아기의 숨결. 수능 로봇. 수능장에 쌍절곤 정도는 들고 가야지. 정신이 좀 들어. 역시 타임 코스모스야 성능 확실하구만. 이걸 고길동이 타임 코스모스를 손에 넣은 고길동. 한 막아줘야겠지?
대봐. 기억할게. 부활. 정신이 좀 들어. 2턴 후 힘을 치렀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용 죽고 나서 내가 기습 공격 못 쓰는데 부일 때만 쓸 수 있는데. 정신 집중도 못할 거 아니야. 드래곤 카드 도타. 짠. 어, 씨. 아, 손님이로군. 폭발을 쓰는 게 나았을까? 뭐 어쨌든 지금 드래곤은 맞으면 안 되니까. 드바강 나오는데? 지읒간. 어른인간 고길도 승천에 익숙해져가지고 잘못 계산했다. 240 어리석은 놈일 줄 알았는데. 너무 약한데 캐릭이. 카드가 약한 것도 있고 카드가 약한 거 둘째 치고서라도 이게 체력이 낮아가지고 회복 효과를 덜 받는 것도 좀 큰. 서진 사실 전반은 별로 필요 없었던 게 아닐까. 안녕하세요.
드래곤이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드래곤이 뭘 했어? 펜타그랩. 드래곤과의 결속을 느낍니다. 마인크래프트가 봇. 홀짝 터널 공격 피해가 감소합니다. 어그로 차이에 두 배만큼 피해를 줍니다. 이거 괜찮네. 용춤. 잼 덱이 너무 구린데 카드가 좀 그지같지 않았어. 덱을 섞을 때마다 모든 선천성 카드를 손으로 가져옵니다. 드래곤이 힘싸와 민첩이를 넣습니다. 용은 상절곤 급속 지휘. 어그로가 5 이상 차이 나면 카드를 3장 뽑습니다. 아, 애매한데. 고동댐은 누가 맞냐? 드래곤아 잘가. 기억할게. 결이 너무 약한데 지금까지 한 걸로 보면.
완패. 너 왜 이렇게 거의 디펙트네. 원래 그냥 숫자 높으면 쌤, 숫자 낮으면 예약하고. 그리고 숫자가 낮잖아. 6장당? 디펙트도 이제 3장, 4장으로 바뀌었는데. 네, 물론 이건 선천성은 있지만. 이것도 굳이 손에 있는 파워 카드로 한정할 필요 없잖아. 그냥 손에 있는 카드로 해도 상관없잖아. 보통 모드캐에 좋은 카드 노란 카드 있던데, 노란 카드 좀 볼까? 후위의 방어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네. 잠깐만, 카드 왜 이렇게 많은 것 같지? 25, 50. 아니다, 바본가? 15, 30, 45, 60. 75, 76, 76? 딴 애들 몇 장이지? 75. 한 장만 맞네? 그 한 장도 토큰 카드잖아. 그러면은 카드 장수는 똑같네. 당신과 드래곤 중 한 명에게만 힘민방 효과가? 일러스트 웃기네. 한 명에게만 힘민방 주는 효과가 둘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개슬곱네. 영코 줘도 안 쓴. 당신과 드래곤이 공격할 때 공격자가 방어도를 이어치습니다. 2턴 후 적을 기절시키고 카드를 3장 뽑습니다. 채널링. 에반데. 저놈의 채널링. 안전과 단단한 피부를 두 장씩 얻습니다. 나쁘진 않네. 화상 생성, 약화 부여, 교대 중 둘을 달성할 때마다 카드를 두 장 뽑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손에 있는 다른 카드를 한 장 복사합니다. 복사본의 비용이 일감소합니다. 뭐야, 개쓰레기잖아. 너무 구린데 이건. 졸라 구린데.
비용이 이감수합니다. 캥캥개 쓰레기입니다. 넣으면 바보 되는 거임. 넣을 이유가 1도 없다. 드래곤이 피해를 12줍니다. 매턴 시작 시 버린 카드 더미에서 손으로 가져옵니다. 별론데. 이것도 별로고. 포션을 선택을 못하잖아. 엄청 별로임. 14 방어도를 얻습니다. 결속에 2배, 3배만큼 추가 방어도를 얻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그냥 나쁘지 않은 정도. 에너지를 2개 얻거나 카드를 2장 뽑습니다. 소멸. 뭐야 이게. 1턴에 카드 한 장 더 뽑는다고? 뭐 손해보는 거는 당연히 없지만. 적의 체력이 가득 차 있으면 민첩을 잃었습니다. 피해를 11 줍니다. 뽑을 카드 더미에 있는 카드 한 장을 메뉴에 놓습니다. 사용하기 전까지 비용이 0이 됩니다. 요거는 뭐 쓸만한데, 요거는 괜찮은데. 인페르노도 그럭저럭. 화상 하나당 7의 피해를 줍니다. 스킬 카드 조금 부족한 거 아닌가? 잠깐만. 스킬 카드가 지금 15, 30. 26개? 36개지. 스킬 카드가 많이 모자란 것 같은데. 아까 깨시 잡을 때 개 힘들더만.
아무튼 재밌어고요. 드래곤 조련사 모드였습니다.